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열심히 살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는지를 잘 모르죠. 어떤 경우에는 젊었을 때 빨리 나이가 들어서 어른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이제 어른 대우를 받고서 어른이 됐으면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이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60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과 또 그 외에 각기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제목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나이가 55세 이후가 되시는 분들, 한국을 따라가고 한국을 거의 닮아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 영상 내용으로서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자 합니다. 불과 미국의 20년 전만 해도 대도시의 쇼핑몰이라든지 또 그 외 식료품 글로서리 스토어를 가게 되면 캐셔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고 미국에 와서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또 나이에 귀천이 없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대도시 주변 뿐만 아니라 일반 로컬 에어리아에서도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분의 어떤 포지션들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54세, 55세가 되면 주변에서 지방 발령을 받거나 또 원하지 않던 보직으로서 발령을 받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노하우, 또 경영적인 노하우, 또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후배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밀리면서 나의 포지션이 위태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살고 계실 겁니다. 또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사태, 4월달부터 시작한 사태로 인해서 1970년 이후로 55세 이후의 실업률이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고연령의 노동자들이 중장년층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AP통신의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AP통신은 현재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와중에 55세 이상의 고연령 노동자들이 35세, 50세의 중장년층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실업률을 높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50년 만에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973년 이후에 이러한 50년 전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고용법이 까다롭고 무조건 파이어를 시키거나 레이오프를 시키거나 이러한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었고 또한 법의 강화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죠. 사실 그럼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이 많이 나가고 주급이 많이 나가는 직원을 쉽게 자르거나 내보내지 못하고 또 소송이 걸린다라는 노수, 수의 어떤 나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든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같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의 어떤 중추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봤을 때 이참에 굉장히 잘 됐다. 막상 내가 자르려고 했는데 막상 이런 사태로 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 아니면 우리가 회사를 문을 닫아야지만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는 사태가 된 거죠. 그러므로써 어떻게든지 기업을 이끌어가고 이익을 내면서 흑자를 위해서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나이가 55세, 50세, 60세 이런 되는 사람들을 굳이 비싼 월급을 주면서 주급을 줘가면서 다시 하이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이러한 생각이나 마인드는 한국이나 현재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근접한 똑같은 기업 방식의 어떤 운영 내용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4월서부터, 금년도 4월서부터 현재의 5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40만 명의 실업자가 현재 보고된 걸로만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평생 일터가 있다라는 미국, 예전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현금이나 캐시잡을 가지고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직까지 있겠죠. 하지만 이곳 뉴욕과 뉴저지만 해도 식당들 또 레스토랑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이 현재 인스토어, 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투고나 딜리버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되고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식당들이 딜리버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구인 구직 광고를 내게 되는데 정말 치열합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대부분 전화를 하게 되면 이미 고용을 했다고 하거나 아무리 구인 구직 광고를 보더라도 딜리버리 하는 자마저도 인기를 끌고 있고 내가 자유롭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하고 타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차에서 그냥 음식만 투구를 해서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점이죠.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구인 구직 쉽게 지금 구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봐오고 항상 안쓰럽고 혀를 쯧쯧쯧 하는 한국에서의 실업률, 노인들 그리고 노인이 아닌 중장년층들의 어떠한 실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남의 일 같이 생각을 하고 먼 불보듯이 생각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막상 이력서를 넣고 제2의 인생으로 역이민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막상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은퇴를 한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제2의 인생 2막을 살려고 해도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향후 경기가 나아지고 또한 이러한 사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난리통이 지난다고 하면 실업률이 다시 해결이 되고 높아질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첨단으로 진행되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분위기가 되고 있는 한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또한 이러한 부분이 전화위복이 돼서 세대교체가 되는 바람에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마음대로 수월하게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높을 때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이 잡을 갖지 못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 지원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다 빚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국가 재정 상태가 넉넉치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55세 이상 60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서포트를 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죠.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20, 30년 전에만 오신 분들은 정말 경기가 좋을 때 돈을 쓸어 담았고 돈 셀 시간이 없고 집에 와서 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일터로 나가기에 바쁜 시대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고사하고 내 건강만 지켜준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그리고 금년에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조그만 나라, 인구는 조밀조밀 뭉쳐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의 모습하고 비일비재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한인들은 다행히 월급이나 주급을 받으시는 보다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일터에서 이런 내용으로 주급과 또 월급을 받아오시면서 benefit, insurance, medical insurance의 benefit만을 보고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꼬박꼬박 주급이라도 나오는 세상에 주급이라도 나오는 회사에 다니는 게 낫다라고 하셔갖고 다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참에 노인들, 나이 먹은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 상태에서 더 이상 뽑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족해서 한국처럼 쫓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현재 미국의 또 삶에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윤택하고 또 모든 부분이 웰빙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그러한 부분이 더 이상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미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